로 7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벌써 6개월, 7개월로 접어들면서 참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등장할 만도 한데 등장하지 않는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회가 어렵고 뭐 태풍이 분다든가 홍수가 난다든가 지진이 난다든가 산불이 난다든가 전쟁이 난다든가 그렇게 되면 꼭 예수님 재림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세마포를 입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 날짜까지 정해서 언제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득세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보면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 매달 매치에 재림한다라는 얘기들은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세대적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간 그대로 너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당시에 제자들은 당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할 것이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자, 봐라! 예수님이 뭔 재림을 하느냐,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성행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요즘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말씀, 인자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심판주로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바로 우리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 등장하게 될 거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봐도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이성의 판단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뜻에 맞으면 아무리 그것이 옳은 사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패거리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지면서도 서로 옳다 옳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자기의 이성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상당히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듣다 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요즘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맞아 맞아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 돼간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바로 그렇게 말로 기가 막힌 언변으로 미사오구를 써서 논리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들의 주장의 끝을 보게 되면 얼마나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논리적이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교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영혼은 영원토록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불멸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영원한 영생을 얻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저 지옥에서 영벌에 처해지든지 하는 영혼의 상태를 우리는 믿는데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은 사라진다. 마치 우리가 인어공주라고 하는 동화의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왕자와 만나서 혼인을 해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던 그 인어가 물방울처럼 소멸되는 것처럼 저들은 영원 소멸설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랑 비슷한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경계해야 되고 얼마나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야망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나갑니다.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네가 믿는 그 믿음 너무 외골수적이다. 너무 편협적이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고차원적으로 믿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난 죄인이 아니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한 약속대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게 하는 잊고자 하는 오늘 성경 표현에 있는 것처럼 일부러 잊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뜻을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자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또한 마귀에 속한 자들은 언제나 자기 욕심대로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복음을 훼손하고자 합니다. 저들에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그런 계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내 눈앞에 많은 볼덩이가 보이지 않냐. 또한 너의 현실을 보아라. 넌 지금 배고프지 않니? 40일씩이나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딴 사람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네 눈앞에 수없이 많이 깔려있는 이 돌멩이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걸 먹고 너부터 기운을 차려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 마귀의 시험, 첫 번째 시험을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들 사회 속에 그와 같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명예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구질구질하게 사는 인생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너부터, 내 욕심부터, 너의 야망부터, 너의 명예부터 챙겨라 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설교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방법,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방법, 어떤 방법론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강단에서 그러한 내용들로 자기 개발, 자기의 어떤 리더십, 자기 만족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한테 시험했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성전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려도
넌 다치지 않아. 왜?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의 센세이즘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신앙의 대박이 난다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을 쓰면서 한 방에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밀린 십일조를 내봐라,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라라고 하면서 급행률을 내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라고 하는 이상한 것들이 교계에 들어와 있는 현실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왔건만, 사단이 예수님조차 유혹했던 것은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지만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멀쩡한 슈퍼맨인 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인기에 박수를 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널 따르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유혹을 합니다. 또 모든 온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이냐, 예수님한테 내가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라, 나하고 딱 한 번만 타협을 하자, 그럼 내가 이 모든 것 줄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 아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딱 한 번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식의 모습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했던 그 세 가지의 유혹의 특징을 보면 하늘나라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영광, 이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인기, 이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 그것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무시하면서 조롱하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죄악된 세상에 머물러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에서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은 자신의 배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 만족하는, 그렇게 사지 말고 너희들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열처녀 비유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섯 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라고 합니다. 다섯 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식은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던 그 처녀들 중에서 다섯 명의 처녀는 이제 신랑이 곧 올 때가 되었는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자신들의 등불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걸 나눠주기에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떠난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등과 기름을 예비했던 처녀들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와서 보니 이미 문은 닫혔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기서 기름이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도 꿀 수 없는 것,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지식 수준에서 날마다 성장되어가는 자라가는 자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의 사람.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만다는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수많은 창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성취되었던 천지만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에베소 1장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에 대해서 우리로 알고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우린 분명히 귀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키워가는 것은 하나의 논리적인 사고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념이나 이성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줄인 자가 있고 힘든 자가 있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바로 그랬을 때 그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로서 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물질로 고통받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서 고통받는 저 선교지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특이한 재능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것 가지고 내가 밥벌이하고 만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재능을 활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보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맨날 불평불만하고 맨날 불만 속에 살고 맨날 다른 사람 비판하고 그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바 은혜가 있기에 항상 기뻐하고 내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속에 살아나가는 자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 기도로 나누고 물질로 나누고 손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 뜻대로 살려면 내 생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호흡처럼 쉬지 않고 여쭈어보는 삶. 주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무조건 순종하는 자의 삶.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과연 그 말씀이 이해돼서 움직였을까요? 70여 년 자신이 살던 땅을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 아브라함이 과연 그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방주를 지어라라고 했을 때 하루 이틀 만에 뚝딱 지어진 것이 아니라 100여 년 이상을 건축해야 했던 노아에게 있어서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홍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도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과연 그것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일단 하나님의 응답, 말씀의 근거에서 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몸이 아팠다가 나았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듦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난 건강하니까 그러면 건강한 사람의 시각으로만 모든 것을 봅니다. 힘들어서 연약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의 심정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약할 때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내 주변에 아,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겠군. 얼마 전 우리 교단 목사님 한 분이 암투병을 했었는데 돌아가셨다는 내용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딴 때 같았으면 그냥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단적으로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고 또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너무나 분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상적일까? 과연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든지 아니면 고침을 받았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문제의 해결함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내가 판단했을 때 좋은 일이 발생했다라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한 응답받는 그 놀라운 애 속에 순종하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달란트 받았던 것을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한 수고라고는 땅 파고 달란트를 숨겨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꺼내와서 당신 거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 거 여기 있으니까 받아가라 라고 했을 때 주인은 얘기합니다. 왜 은행에 넣지 않은지. 그러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노심초사 일을 해서 갑절에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그것을 내놓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인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 재능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를 계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비유에서도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을 때 내어 쫓았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내 어떤 머리로만 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화되어져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가는 성장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내 논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이 빠져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것이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답게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조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불신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행여라도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재림하셨을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